그때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판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인스타 라이브에서만 만났다가 또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 할 때 서로 우리끼리 어떤 이번 주의 이야기 아니면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는데 노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듣는 노래나 또 좋아했던 곡, 요즘 듣는 곡은 또 어떤 게 있고 가사가 또 좋은 노래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 전미도님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요즘 사랑받는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OST인데 이 음원이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들어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노래를 듣고 저처럼 이렇게 좀 웃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곡을 여러분들께 네,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라는 이 곡은 일단 장르는 발라드고요. 원곡은 신유범 씨께서 부르셨는데 저도 사실 이 원곡을, 이 노래를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곡은 좀 이제 자기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래여서 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사실 사랑 노래는 많잖아요. 뭐 썸 타는 노래라든가 연애하는 노래라든가 이별 노래도 많은데 그런 곡들이 사실은 자기 마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은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나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는 가사가 담겨 있어서 제가 듣고 느낀 감정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느끼셨으면 해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좋았던 부분은 오늘도 습관 같은데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들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서 고마움을 느껴주고 또 그거를 저한테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해준다라는 거를 상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절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좋았던 부분은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들으면서 가장 편안했던 부분이었는데 뭔가 사실 이런 가사나 이런 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많이 했던 말 같은데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상상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약간 기대고 싶을 정도로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곡에서 좋았던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널 돌아선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길게 연애를 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노래를 통해 상상하게 되다 보니까 느꼈던 것들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알지만 말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이 고마움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뭔가 배울 것도 되게 많고 이런 사람을 꼭 한번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곡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들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그렇게 느꼈던 부분을 한번 한 소절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때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여러 주제 중에서 노래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과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다시 할게요. 정말 왕반입니다. 네. 드라마 이제 다시 갖고 오게 됐는데 다시 할게요. 이런 말이 생각했나요?